수경자. 아, 수경자. 수경자도 오버율 납. 뭐지? 오버를 낮아서 배드볼 볼까? 배드볼 이터네. 넘어가니? 나 갑시다. 윤지인님. 1900억이었구나. 수경자. 아, 수경자. 수경자도 오버율 납. 뭐지? 오버를 낮아서 배드볼 볼까? 배드볼 이터네. 넘어가니? 아, 배드볼이터인지 못 봤어. 아, 우주였는데 왜 생각을 못했어. 아, 씨. 배드볼이터 신경 썼어야 되는데. 아, 일단. 대체 할 거 아니에요. 아, 처음부터 배드볼이터 좀 빡치네. 이제 나, 들었다. 뿡! 이건 못 이길 것 같은데? 와, 근데 배드브리터 패치 얘기 있나요? 혹시? 패치 얘기 있습니까? 이번에 빈집이냐고요? 아니요, 이거는 그거 배드브리터예요. 배드브리터. 배드브리터 효과여서 빈집이 아니에요. 참 논란 중인 담대 있죠? 배드브리터. 그거예요? 이번 판은 그냥 배드브리터가 뭔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. 지금 천상계 아닌 분들은 모를 거야. 배드브리터가 뭔지. 처음 한다고요? 아, 반갑습니다. 뭐야? 파울팀 아니야? 보여드릴게요. 배드브리터가 이런 데 던지면은 배드브리터 쓰는 분들은 다 윗공 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걸리면은 넘어가요. 그러니까 여기를 컨택이 안 하고 이렇게 치면은 파워가 뻗어. 배드브리터가 컨택 존에, 그러니까 볼 페널티가 없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볼 페널티가 사라지는 거거든. 우리가 컨택을 여기 노리고 있잖아. 근데 여기 있죠, 여기. 우리가 볼 스트라이크에 들어오는 걸 쳤을 때, 컨택 존에 스트라이크를 들어오는 걸 쳤을 때 이게 안타율이 더 높아요. 지금 마구마구 프로그램 이상. 근데 볼 페널티로, 그러니까 볼 있는 거를 컨택으로 들어오는 걸 쳤을 때는 안타율이 떨어지는 거라고. 이게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지금 배드브리터가 잠재 능력, 그러니까 이름이 볼 페널티가 없음이라고 되는 건데, 이제 잠재,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것도 있죠. 컨택에 안 들어오는 데를 쳐도 넘어가. 바람 뻗었죠? 봐봐요. 요런 데를 던져. 그러면은 왜 안 쳐? 좀 쳐줘. 여기 보면은 볼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아니야. 이거 안 치면 안 돼. 아, 허경매까지 있네. 상관없어. 똑같이. 이런데. 봤죠? 여기에 안 노리고 있었는데, 공 여기 왔죠? 여기 쳤는데 지금 넘어갔지.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. 이거 고쳐라.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야. 여기 이런데 있잖아요, 이런데. 이게 컨택만 걸려도 넘어가거든. 이런 게 뻗는단 말이야, 이렇게. 그쵸?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버그라고 한 거야. 근데 이게 얘기가 없어. 고친다는 게, 얘기가 없어, 얘기가. 배드브리터. 3루 1루 지타. 배드브리터. 배드브리터. 이렇게 된다니까, 천상이 지금.